제일 중요한 것은, 자, 제가 이제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복습을. 이거는 아무리 자주 복습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질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세포가 변질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각 세포들의 성능을, 그 성질과 기능을 결정해주는,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 같은 게 세포 속에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왜? 부모로부터 유전해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유전자는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유전자 프로그램이 변질되면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변하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듯이 세포라는 컴퓨터도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오작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라는 세포는 정상적인 나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제가 그 MBN에 나가서 강의한 것은 이제 뭐냐고 하면, 그렇게 세포가 유전자가 변해서 비정상적인 암세포 같은 세포로 변질되더라도 놀랍게도 우리 의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유전자는 변한다. 그것도 무엇에 따라서?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놀라운 사실이 온 세상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야, 그러면 암세포도, 암세포는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됐다면, 그것이 그 암세포가 유전자가 정상으로 다시 변해서 정상세포로 다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고, 또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질된 병든 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은 여기에 이제 타임 잡지에 의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choice, 선택. 자,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을 것인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우리들의 뜻, 내 마음에 담은 뜻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쉬운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더라.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유전자 변질이 오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면 변질되었던 유전자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코끼리들이
지금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아주 많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상아가 없어진다는 말은 상아를 만들어주는 물질을 생산해서 상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꺼져버렸다. 그래서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이 코끼리 새끼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엄마 코끼리가 아기를 배우고 있을 때 우리 새끼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 왜? 상아가 있으면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다 어떻게 해요? 총 맞아 죽어. 그래서 지금 많은 코끼리들이,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 없이 이렇게 태어나서 상아가 평생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80년대 100만 마리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3분의 2가 벌써 없어졌어. 이제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밀렵 때문이다. 그래서 상아를 팔고. 인도에도 코끼리가 삽니다. 그러나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다 있어. 왜? 인도에서는 밀렵을 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소도 죽이지 않고, 그렇죠. 또, 인도에서는 전쟁은 없어요. 아프리카는 각 나라들이 다 내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기 살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상아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코끼리들도, 이제, 내 새끼는 상아가 없었다. 라는 그런 깊은 바람을 하고 있으면,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해서, 결국 상아를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 놀라운 그 일들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요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 안에 이런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입력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이 T세포들이 몰려와서 매일매일 죽으면 매일매일 그렇게 죽일 수 있으면 우리는 평생 암 환자가 안 돼도 돼요.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다른 사람 몸에서는 암세포가 안 생긴데 내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겼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왜 그래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암의 근본 원인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 원인이에요. 그래서 자 코끼리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새끼가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도 왜 내가 나의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어. 나는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것을 알아내야 돼. 자, 그 이유는 이 세포 속에, T세포 속에 깔려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막 코끼리의 경우에는, 상아를 생산해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게 꺼져버려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하여, 꺼져서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생기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건강하고 환자가 생기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 낫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넘치면 이 유전자가 다시 작동하게 돼서 질병이 치유가 돼. 예. 네. 치유가 돼서. 그래서 그 생기가 치유력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력으로 모든 병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뼈가 부러졌다. 부러진 뼈가 붙게 되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그렇죠? 뼈는 우리 현대의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약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것은 이 부러진 뼈가 서로 붙을 때,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미 우리 몸 안에 마련돼 있어. 그래서 우리 뼈가 안 부러지면 그 유전자는 작동을 안 하고 꺼져 있다가, 부러졌다 하면 뭐예요? 놀랍게도 그 유전자가 켜져.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았어. 예. 그러면서 그 뼈를 다시 붙여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가 착착착착 켜지면서 뼈가 붙게 돼. 예.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거는 우리 인간 의사들은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데크길로 이렇게 걸어서 저기 전주로 피콜 가는 데 내려가면, 그 가다가 중간쯤에 파인뷰 모텔이라는 모텔이 있습니다. 파인뷰는 소나무 경치가 있는 곳이란 뜻이죠. 왜? 그 모텔 앞으로 강 건너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그 파인뷰. 거기에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예. 그러니까 막, 어머, 박사님! 하고, 막, 뭐,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막 호들갑을 떼면서, 박사님! 하니까 저는 어리둥절해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박사님을 미국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어머니하고 열심히 봤대요. 그 왜 열심히 봤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척추뼈에 그
골절이 생겨가지고 그 코로나로 막 그때 심하던 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때 뭐 병원에 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척추뼈 골절 때문에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한 몇 개월이라 그러던가, 4개월, 5개월 누워서 그걸 보면서 웃고 박수치고 하는 동안에 생기가 넘쳤대. 그래가지고, 우리 이경원님도 암도 났지만, 이제 뼈가 부러졌어요, 팔목. 이거 대개 한 3개월 걸리는데, 이분은 4주 만에 뼈가 붙어버렸어. 그 할머니도, 그분 어머니도 뼈가 다 붙어버렸대. 그래서 생기가 넘치면 치유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기가 바로 치유력이야. 그런데 제가 아는 또 한 사람은 아직도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왜 척추뼈? 근데 이분은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어. 그렇게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나 꼼짝도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팔자도 더럽다.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으면 뼈가 안 붙어.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코끼리처럼, 그렇죠? 우리 애기 코끼리, 이제, 부디 이게, 상아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듯이, 여러분, 놀랍게도, 뼈도 재생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생기를 받으면, 부러졌던 뼈도 잘 붙을 수 있구나. 치유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 내 뼈가 지금 잘 붙고 있겠네.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음식도 건강식으로 먹자. 지금부터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 이렇게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살다 보면, 생기 넘치게 살다 보면, 치유력을 강력하게 받아서, 뼈를 붙이는 그 물질, 귀중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다 꺼져 있다가 활발하게 켜져서 이 물질을 잘 생산해 주니까 뼈가 그냥 놀랍게도,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한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과정이 다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붙어버리는. 그래서 저보고 고맙다고 난리죠. 저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그래서 이 그러한 진리를 뼈도 붙을 수 있다. 붙을 수 있는 과정은 유전자들이 켜져야 된다. 무슨 유전자? 그 뼈를 잘 붙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우리 세포 안에는 있어. 그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런 유전자들인데, 그 유전자들이 무엇을 받게 해? 생기를 받게 하면, 골절된 부러진 뼈도 그렇게 잘 붙을 수 있다. 암 환자도 마찬가지다. 지금 T세포에 이 세포의 유전자가 지금 꺼져버렸어. 근데 그 유전자를 다시 생기를 받아서 다시 켜주면 유전자는
유전자 다시 켜져서 그 뼈 붙이는 물질을 생산해주면 뼈가 빨리 붙어.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생기다. 그러면 생기가 뭐길래 그렇게 치유를 해주는 치유 물질이 될 수 있냐? 그 생기의 본질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진선미.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이런 선이 진짜 참 선이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하구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거구나. 나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힘, 곧 치유력, 곧 생기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만 할수 있지 치유는 할수 없다. 그 이유는 의사는 생기를 줄수 없어. 그러면 생기가 오는 곳, 무엇으로부터 온다?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데 이 세상에 진선미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맘때 단풍이 아주 아름다웠어. 그런데 요즘 이 기후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너무 더우니까 단풍도 아직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늦게 단풍이 들어도 이게 뭐예요? 단풍 잎사귀들이 형편없어요. 쭈글쭈글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옛날처럼 그렇게 야, 이 단풍잎 너무 이쁘다 하는 단풍잎을 주술 수가 없어. 그리고 딸 수가 없어. 없어. 전부 단풍이 다 흠이 있고 구멍이 빵빵 나 있고 찌그러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옛날에는요, 제가 우리 집사람 생일이 오늘 며칠이죠? 16일이에요. 그때 단풍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 저는 미국 있고 우리 집사람은 한국에 있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뭐 전화밖에 할 수 없고 그때 이제 생일이 돼서 보내면 저는 미국의 그 동부 지방에 그 뉴욕, 뉴햄프셔, 뭐 보스턴 근처, 마사추세츠 단풍이 막 이거는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짜. 예. 거기서 단풍잎을 아주 이쁜 것만 골라서 따다가 이제 제가 카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주면 집사람 한국서 받아보고 우와. 근데 이제는 생일이 돼도 생일 카드도 못 만들겠어. 이제 내일 모레가 생일인데 없잖아 단풍이. 없고 정말 있어. 나 눈여겨 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도 단풍이 그렇게 막 시들은 단풍 막 그렇더라고요. 그, 이, 온 지구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애들대로 단풍잎 봐라, 이쁘지? 이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풍이 아름다우면 그 단풍의 아름다움 보고,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 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생겼던 암세포도 더잘 죽일 수 있고
와, 하나님이 단풍을 이렇게 아름답게 들게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얘는 네 살짜리 고아예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온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얘는 혼자 달랑 남았어. 고아원으로 갔어. 자, 고아원에서 엄마 생각이 나서 못 자, 밤새도록, 엄마. 그런데,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왜 잠을 못 자요? 잠을 잘래도 유전자가 켜져야 자요. 무슨 유전자? 예. 네. 멜라토닌이라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 안에 준비되어 있어. 얘는 그 멜라토닌, 그래서 아기들이 제일 잘 자는 곳이 어디예요? 엄마 품이죠. 엄마 품에 탁 안겨서 막아 등을 쓰다듬어 주고, 그 엄마 품에 들어가면 애들은 금방 걸어떨어져요. 엄마의 뭐가 느껴지니까?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엄마 품이 엄마가 없어졌어. 그냥 잠들 수가 없어. 그런데 며칠 지나서 얘가 교실에 들어가서 분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고아원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엄마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 품에 안겨야 되는데 신발이 더러우니까 신발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다고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이 중요하대. 실제로는 엄마 품 아니잖아. 콘크리트 바닥이죠. 그러나 이렇게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 가슴, 여기가 엄마 가슴이야 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엄마 가슴에 안겨서 잠들었던 그 때를 상상하면서 아 여기는 엄마 가슴이야. 삼천 거예요. 이런 것을 치유라고 부른대. 이래서 막 간단히 말하면 얘의 불면증이 어떻게? 불면증이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사트에서 질병의 치유는 이런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그 진선미 세 가지를 다 함께 모으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이 생기, 우리의 치유력의 본질은 사랑이 돼. 그래서 그러면 뼈가 잘 안 붙는 사람은 왜 안 붙게?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서도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 돈 떼먹은 새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증오심이 넘치고 분노, 여기서 시달리면 뼈가 안 붙은 거야. 사랑, 엄마 사랑을 생각하면 얘도 생산되지 않던 뇌세포에서 생산이 중단되었던 왜 유전자가 꺼져서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꺼졌던 유전자가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유전자가 커지는 거야. 그렇다면 사랑도 사랑이 바로 에너지다. 무엇이라는 에너지다?
생기라는 에너지지.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치유시켜주는,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힘이다. 그것이 곧 치유력이다. 와, 사랑은 에너지야. 그런데 얘의 경우에도 뭐예요? 얘의 불면증을 치유해주는 엄마의 사랑. 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 이런 물리적 에너지와 차원이 다른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떤 차원이 다르다고?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사라져버려. 그렇죠?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그렇죠. 전자파,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도 거리만 떨어지면 약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에너지야. 그런데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놀라운 에너지요. 그런 에너지. 그래서 저도 외할머니, 그 옛날에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우리 외할머니는 64세 돌아가셨어. 근데 이 손자는 지금 80, 80 몇 살인가? 40, 응? 40, 40, 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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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64세 돌아가신, 그리고 그 6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 외할머니의 그 할머니가 해준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 아, 그게 또 나를 어떻게 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켜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이것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한 차원 높고 더 강력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에 그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랑 같은 그런 에너지, 곧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 속에 아주 나쁜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무슨 파 같은? 베타파 같은 아주 나쁜 파, 스트레스파, 잡념파가 흘러도 그 우리 외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아, 맞아, 참 좋았지. 응? 그러면 내 뇌파가, 베타파가, 그 스트레스파, 알파파,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나쁜 파가, 알파파라는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파동으로 변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을 흐르는 뭐예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회복되게 할 수 있게 해준. 이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 사랑 에너지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다시 알파파로 만들어서 우리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치유라고 그런다. 치유. 이 치유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 인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을 때. 네. 사랑, 그러면 저는 외할머니 생각.
우리 어머니 너무 엄해가지고, 예, 네, 종아리 많이 맞았어, 제가. 그 어머니가 그러면 좀 불편해. 예. 네.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고? 아무 숙제를 했건 안 했건 시험 성적이 좋건 나쁘건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상구라는 이 귀여운 외손자만을 좋아한 그런 사랑이 바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알겠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생기의 본질은 결국 누구의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분이 간암, 간경화, 그 다음에 한 4, 50년을 앓은 B형 간염 보균자, 간염 바이러스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면역, 이 T세포, 아까 그 암세포를 죽이던 T세포의 그 유전자들 속에 바이러스도 죽이는 그런 물질을, 항바이러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고 켜진 거예요. 무엇을 재발견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인 줄을 몰랐구나. 자, 또 이 그림을 하나 보면, 사진을 하나 보면. 자, 여기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무슨 유전자? 엔도르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잘 웃고, 박수 잘 치게 하고, 예, 이런 물질이야. 그 유전자 꺼져버린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인데 꽃 같은 엄마가 해주는 꽃 같은 밥 먹고 꽃 같은 사랑받고 그렇게 사는 애들이고 집안 환경도 꽃 같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쟤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생각이야.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얘는 뭐야?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니? 얘는 너 왜 그래? 근데 쟤는 뭐야?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 엄마가 감기 몸살 독감 걸려서 막 알았을 때, 예, 그때도 깨배운 것 같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서, 몸살 났다고 꾀병 걸려서, 생각. 부정적 생각? 얘는? 긍정적 생각. 내가 얼마만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정반대 부정적으로 생각. 유전자가 꽃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는 인간일지라도 내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이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하자. 진짜 진리를 깨닫자. 진짜 선이란 것은 뭐냐? 진짜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자.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아름다운 거 별로 없어. 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 찔찔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래. 왜? 그것은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할 것이고 그런 어떤 사랑? 자기, 나 중심적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도 주시는 완전히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우리 중심적.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몸에 흐르는 뭐예요? 베타파, 그 잡념파, 스트레스파,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알파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가진 영적 에너지가 들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도 무슨 파로 회복이 된다? 알파파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유전자 차원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와, 좀 뭐랄까. 아, 저의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저도 7살 때, 제가 43년생이기 때문에, 1943년. 제가 7살 때는 1950년이었어요. 그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고. 그래서 북한군에게 점령 안 되었던 지역은 어디밖에 없어? 예, 네, 낙동강 이남밖에 없었어. 그래서 울산, 김해, 이런 식으로. 거기만 이제 쳐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정복되는 거야. 그때 그냥 불안했어요. 정말 전전긍긍하고 살았다고. 누구도 집에 불을 켜놨는데, 밤에. 그러니까 북한 공군이 내려와서 도시를 보고, 이제, 아, 여기가 도시구나, 부산이구나, 폭격하자. 그럴까봐 불 켜면 안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우리 아버님이 그 와중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나이 33살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30살. 청춘 과부지. 돈이 어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보따리 장사란 걸 했어요.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국제시장에, 부산 국제시장, 영화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땡처리 하는 싸구려 물품들. 그걸 안 팔리는 것들. 그 땡처리 하는 그거를 싼 값에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온갖 거 다 있어.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머리빗도 있고, 머리핀도 있고, 이런 자질구레한 거 다 이렇게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여러분, 방문 판매를 했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그런 거 하는지 몰랐다고. 7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야.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나를 버린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이건 천지 차이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안 해? 사랑해.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두고 내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뭐예요? 내 유전자를 다 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엔돌핀 유전자도 꺼졌죠. 그래가지고 아마 면역력,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많이 꺼졌을 거예요. 모든 유전자 꺼져, 우울증에 걸려서. 그때 제 그 바로 이웃집에는 엄마가 집에 있었어. 얘는 엄마가 집에 있는 거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엄마가 나를 버렸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예요. 생기가 없어. 쭉 쳐져.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은 너무 좋겠다. 그게 제가 7살 때. 근데, 우리 어머니,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버스도 없고, 그런 거 처음, 엉망진창이었죠. 온 부산 시내가.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시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랬겠어. 그러나 매일매일 그거를 해야 입에 풀칠을 하게 되어 있어. 응.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이제 밤에, 이제, 잘 때, 또 이 고아처럼, 아까 그 이라크 고아처럼, 좀 울다가 자는 거야. 예. 네. 근데, 어느 날, 봄, 그게 한 11월, 하여튼 12월 초 정도 된 것 같아. 어느 날 밤 자다가 너무 추워. 내가 이불을 차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 이불을 땡겨 올려서 이불을 다시 덮고 자야 되는데, 너무너무 졸음이 쏟아져서, 그거 또 못하, 그냥, 아, 좋다, 좋다. 그러면서 골아떨어 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아주 좋은 꿈을 꿨어. 그 이불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아, 이불이 올라오더니 나를 탁 덮어 이불이. 무슨 만화 영화 그쪽, 그렇죠?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꿈 정말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 또 다음 순간에는 엄마가, 뭐 꿈이지, 뭔가가 제 머리를 싹 쓰다듬어. 그러면서 제 볼을 쓰다듬어 주고, 아,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좋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깨기는 싫죠. 너무 졸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그 순간 이 오른쪽 뺨에 뺨이 뜨끈해. 뭐가 떨어졌을까? 네? 우리 어머니 눈물 하면 뜨끈해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실루엣 캄캄한데 어머니 같아.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어. 다시
상고 우울증 어떻게 될게? 그 순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대박! 그땐 대박이라 말 안 썼어. 이야, 그렇구나. 나는 이제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또 잠들어 버렸어.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 어머니는 또 나가시고 안 계세요. 어머니가 이제는 없어도 나는 뭐예요? 행복해, 안 해? 행복해. 내 유전자는 켜지고. 예? 이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확실한 믿음만 들어와도 어떻게? 내 꺼졌던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나는 생기가 넘치는 아이가 다시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한 얘기. 두 줄밖에 없어요. 14절하고 15절. 간단해. 근데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읽어봤을 때는 이게 뭐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뭐에 걸렸어?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무슨 말을 하자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근데 여기서 열병이라는 병은, 이거는 대단한 병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제 열이 막 최고로 높아지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열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열이 올라가냐 하면, 박테리아, 병균들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 안에서 혈액 안에서 막 증식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현상은, 그래서 이런 질병을 배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썩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배혈증. 그래서 이런 병은 어떤 사람이 걸리냐고 하면,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약화된 상태. 그래서 요즘도 배혈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걸렸다 하면 3, 4일 내에 죽어요. 이게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 어떤 분들이 걸리냐고 하면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면 뭐가 자꾸 내려가? 백혈구들이 내려가죠. 백혈구들은 이 박테리아하고 싸우는 균들, 면역세포란 말이에요. 이 백혈구들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병원에서는 피를 자꾸 뽑아가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래서 무슨 수치 검사하려고? 백혈구 수치.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어느 수치 이후로 떨어지면 폐혈증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쭉 어느 정도 떨어지면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암 말기 환자들이 주로 뭐예요? 그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로 인해서 면역력은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더 빨리 또 얼마 있다 한두 달 후에 아유 또 재발됐습니다. 또 뭐 전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치료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병균이 속으로 쉽게 들어와서 이제 폐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말기암 환자들이 폐혈증에 걸리는 수가 있고 그 죽으면 치료하기 힘들어요. 그 걸리면. 그래서 열병이라는 것은 그런 병입니다. 그럼 베드로 장로는 왜 열병에 폐혈증에 걸리도록 그렇게 됐을까? 베드로 장로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미워했어요. 그렇지. 베드로를 사위를 너무너무 미워한 거야. 왜 미워했게? 베드로라는 사위는 아주 유능한 사위였어. 그래서 온 동네에서 딸 가진 부모들이 이 베드로 장모를 너무너무 부러워서 당신 사위 왜 베드로 장모는 이 어부로서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고기 잡기로 최고 어부야.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벌지. 그래서 당신은 사위 너무너무 잘 봤다 했는데 이 베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고기잡이 배도 버려버리고 그물도 버려버리고 예수라는 30살밖에 안 된 뭐예요? 어서 오세요. 어구. 그래서 보고 싶었다고.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예수라는 젊은 목수야를 따라다니는 거야.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미쳤어. 저는 베드로 장모의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제가 미국서 돈 잘 병원회가 돈 잘 벌고 막 벤츠를 부리고 막 별장 사고 보트도 사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뭐요? 뉴스타트 한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뭐요? 너 미쳤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유전자 다 꺼졌어. 그래서 온갖 병에 걸리는데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막 이 불효 자식아. 이 엄마가 이렇게 죽어도 너는 계속할래. 그때 제 마음은 이거는 정말 정말 괴로웠어. 그 우리 호르몬이 그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우리 먹여 살렸던 그 호르몬.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내 아들을 미치게 한 그 하나님이라는 작자. 나는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도, 자, 이제 딸은, 이제, 양식이 없다고 질질 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위가 얼마나 믿겠어. 그런데, 더, 사위보다 더 미운 작자가 있어. 누구? 우리 사회를 완전히 헷가닥시킨 그 예수. 그 우리 어머니처럼 그 아들을 뭐예요? 완전히 뺏어가고 헷가닥하게 미치게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이란 작자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뭘 실제로 저주한다고 그랬어. 그러니 베드로 장모는 증오심과 그렇죠 분노의 도가니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 장모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폐혈증에 걸리게 됐어.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있었잖아요. 그분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더라고. 그왜 그분이 폐혈증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제 추측은 그분이 그 한나라당에서 공천 줬거든. 국회의원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천 받아서 선거에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뭐 400표 차인가로 뭐 졌어. 그러고 죽었어요. 아마 빚을 많이 낸것 같아. 그렇죠. 그 빚쟁이들이 어떻게, 그거 막, 달려들면 얼마나, 그 사람도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천받을 뻔. 왜? 유명해지면. 당선 잘될 테니까, 이게 회유를 한다고요. 저는 막, 도저히 그런 거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방문한 거예요.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열병이, 안 낫는 병이, 곧 죽어버릴 병이 뭐예요? 즉시 나았대! 무슨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저는 즉시 낫는다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손을 만지시니. 그냥 나버렸다. 그 과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 베드로 장모의 그 폐혈증이 낫다는 말. 그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 만질 때는 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열이 40도, 41도 오르면 막 땀이 막 흐르고 막곧 죽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을 얼마나 욕을 했겠어. 아마 그때도 미장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미용실에 가서 그 예수란 놈이 우리 사위를 사위를 망하게 했단 말이야. 미워 죽겠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지금 베드로 장모는 정신 없어, 의식이 없어. 모든 것이 가물가물해 이제 깔딱하면 죽어. 그럴 때 손을 만지시면서 무엇을 이 자기 사랑하는 딸 베드로 장모에게 보내실까? 그 사랑이 생기지. 그렇죠? 내 딸아, 난 너를 사랑. 너는 나를 욕해도.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에게 누구가 원수요? 예수가 원수지. 그러나 예수는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 놀라운 생기를 주시면서
만지는데, 아,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의 그 백혈구 속에 있는 병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조금씩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병균들이 조금씩 죽기 시작하면서 열이 어떻게 열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아 누군가가 손을 만지는데 자기 평생 60평생에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을 느끼도록 자기 손을 누군가가 만져준 일은 뭐예요? 오늘이 처음이야.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낄수록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서 백혈구들이 피 속의 병균들을 더 많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열은 더, 점점 더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열이 40도다가 39.5도, 39도 떨어지면서 조금 의식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 베드로 장모의 뺨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쌍해.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장모의 마음을 뭐요? 100% 이해를 해.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를 너무나 증오했어. 자기가 이 베드로 장모에게는 원수야. 그 원수를 예수님은 사랑하고 생기를 강력하게 지금 사랑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베드로 장모의 베타파도 뭐요? 알파파가 되고 면역력이 싹 강해져서 병균을 어떻게 싹 죽여버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장모가 여러분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예. 네. 그런데 그 눈물방울이 탁 떨어지는데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 이 누구야, 이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점점 조금씩 조금씩 더 강해져서 이제 평균이 거의 이제 죽게 되고 열이, 예. 네. 이제 38.5도 탁. 세상에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봐 준 사람은 없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처럼 자기를 사랑의 눈초리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신이 더 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자기의 원수 예수야. 그 원수가 자기를 위하여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자기 손을 만져오게. 그 순간 이 베드로 장모 뭘 깨달았겠어요? 자, 성경을 보고 우리는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와, 이제 내가 알았다. 뭐를 알았다? 무조건적인 사랑. 응? 무조건적인 사랑. 하면서 그 너무 빨리 점프한 거고. 이제 내가 왜 우리 사위 베드로가 이 사람을 정신없이 따르는 줄을 뭐요? 알겠다. 아. 그러면서 베드로 장모 열이 다 떨어지고 기력이 회복하면서 나도 우리 사위와 함께 이 예수를 따르겠노라. 아시겠죠? 여러분,
너도 너희 사위처럼 나를 따르면 병 고치 줄 거고, 안 따르면 뭐요? 죽어라!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욕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걸 예수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생기로, 치유력으로 병을 고쳐주시니까 베드로 장로는 이렇게 이 온 세상에 이분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은 뭐요? 없구나를 깨달으면서 다 놔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일곱 살짜리 이상구도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네 하면서 그 순간 뭐예요? 상고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우울증이 싹. 하, 그 다음 날은 엄마가 나를 사랑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여러분들도 아 하나님은 내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확실히 켜져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기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정말 모든 유전자가 켜지게 하는 그 생기로서의 사랑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는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치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치유는 정말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치유력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병원 치료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사랑은 찾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 치료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왔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그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린 가슴을 통하여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치유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